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물품에 대해서 PAP, 실제로 지급할거나 지급할 가격에 다음에 설명하는 비용을 조정한 거래 가격이다 해가지고 가산 요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법을 적용하는데 이 거래 가격을 구성하는데 마지막 관문이니까 거래 가격은 이렇게 구했잖아요. 실제 지급 가격에다가 법정 요렇게 더한다. 요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실제 지급 가격 요거는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요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학습을 하면 거래 가격이라는 걸 드디어 구해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것 자체가 일방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마지막 요소 요거를 배우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때 실제 지급 가격에 가산할 비용은 반드시 6가지에 뭐가 된다? 한정된다는 거야. 한정되고 객관적이고 수량할 수 있는 자료 근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산 요소라고 하는 거는 법에서 정한 6가지에만 한정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계속 카톡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객관적이고 수량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객관적인 수량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해당 물품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 가격 일방법이 배제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야. 거래 가격을 구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가산 요소를 객관적으로 수량할 수가 없다면, 이거를 없다면 이 가격이 불완전한 거잖아요. 거래 가격이 불완전하게 되니까 그럴 때에는 2에서 6방법으로 간다. 왜냐? 일방법으로 말하는 그 거래 가격을 구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 공식상.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요건이 돼서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산 요소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될 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6가지로 지금 한정을 해놨잖아요. 6가지? 이 의미가 뭘까요? 요 의미는 최소한의 조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법적인. WTO 관세평가 협정에서는 거래 가격을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그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한 그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합의한 그 가격은 실제 지급 가격까지가 합의한 그 가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뭘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덕지덕지를 붙이냐라고 보면은 이 가격들만큼은 물품의 밸류를 구성하는 게 본질적이라고 보는데, 그 본질적인 거는 그 구매자하고 판매자 간의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하고 상관이 없이 반드시 이 물건의 가치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임의적인 가격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도 양보 많이 할 테니까 너도 양보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정한 게 딱 6가지. 그래서 6가지 최소한의 조정이라서 이 조정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정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상관행을 그래도 우리가 존중을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이 그런 의미에 따라서 가산 요소 이외에는 빨간색이 좀 분필이 잘 깨져버렸네요. 가산 요소 이외에는 가산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본질을 깨트는 말입니다. 가산 요소 이외에는 가산을 해서는 안 된다. 요거를 좀 주의하세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물품의 대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더해지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가산 요소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물품의 대가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